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7-1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7-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간, 즉 사건과 사물이 발생하고 상대적인 방향과 위치를 갖는 3차원 영역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일부 가정은 재검토되고 있다. 스테판 레빈스는 공간을 추정하고 설명하는 체계는 실제로 문화마다 꽤 다를 수 있고 언어적 차이는 뚜렷이 다른 인지적 성향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어는 공간 개념의 사용에 있어 각기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공간 개념과 관련된 인지 범주를 결정하기도 하며 또한 많은 언어의 사용자들은 전후 좌우의 신체 좌표에 해당하는 공간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로 멕시코의 테네자파 트제탈족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언어는 어떤 상대적 준거 틀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왼쪽, 오른쪽, 앞 그리고 뒤에 해당할 공간 준거를 위한 어떤 용어도 없다.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용어는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그것 신체의 외부 영역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 글 27-1의 소재는 언어마다 다른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입니다. 공간 개념은 보편적이지 않고 언어가 공간 개념과 관련된 인지 범주를 결정할 정도로 여러 언어에 걸친 공간 개념의 인식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언어에 따른 공간 개념 인식의 다양성 Variability in Perception of Spatial Concepts Across Languages입니다. 따라서 27-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2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이전에 생각되던 것보다 훨씬 더 유사하며 그 보편성은 인간의 뇌가 특정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는 아마도 현실의 구조와도 부합할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언어에는 명사와 동사, 수식어, 부사와 형용사, 이름과 대명사가 있다. 언어는 문장 내 단어의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동사가 중간에 오는지 아니면 끝에 오는지처럼 문장은 항상 사용된다. 일단 전체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것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그 공동체의 언어 습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단어의 순서도 가능한 만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스테반 핑커는 문장 주성분의 순서는 128가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언어는 그러한 가능성의 단 두 가지 중 하나만 사용한다고 말한다. 결정적으로 대부분 언어는 거의 동일한 개념 목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고 그 결과 거의 모든 단어와 문장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효과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글 27-2번의 소재는 언어의 보편성입니다. 언어에는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 습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7-2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7-3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27-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명인들은 비평가들의 주목하려는 동기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작품 양식을 능숙하게 다룬다. 리차드 프로스너는 셰익스피어, 니체, 위트겐스테인과 카프카에 대하여 모호하고 어쩌면 심지어 모순되는 그들 글의 본질 덕분에 명성의 일부를 얻은 인물들이라고 언급한다. 불명확한 작가들은 최소한 실체와 깊이가 있는 경우 비평가들로부터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더 많은 텍스트 해석을 요구한다. 개별 비평가들은 그러한 작가를 연구하고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다른 해석보다 더 승격시킴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확립할 수 있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은 2번 Serve as co-order serve a broader piece of work를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이들 비평가는 자기가 한 비평의 중요성을 증진하기 위해 그 작가를 주요 문헌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사실 심오하고도 모호한 작가들은 비평가들에게 더 폭이 넓은 작품의 공동 저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암묵적인 초청을 제안하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명성을 더욱 널리 펴므로써 응답한다. 이 글 27-3의 소재는 작품 양식과 비평입니다. 심오하고도 모호한 작가들은 비평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해석할 동기를 부여하고 비평가들은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작품 두 가지를 모두 지지하게 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 비평가들에 의한 더 많은 텍스트 해석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Serve as co-authors of a broader piece of work입니다. 따라서 27-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